진안강에 용궁줄이 세다고, 용궁줄이 세다고, 조상이 센, 조상이 세나가. 이 무속인들이 보면은, 야, 넌 세다. 너 세게 들어왔다. 특히 경상도에 가면 그래 많이, 야, 야, 아유, 시게 들어온다, 시게, 시게. 이네 세다라는 말이 도대체 뭘 갖고 세다 그러는지. 또 어느 경우에는, 아, 너 영이 막다. 저 사람 영이 맑아. 이 맑다, 세다. 이 도대체 맑다. 맑다, 세다. 나는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 세다, 맑다, 이 말이, 가장 정확한 표현은 이게 점을 잘 보느냐, 점을 잘 보느냐. 그 다음에는 조상을, 조상을 몸에 잘 실을 수 있느냐. 저는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게 정답이라고 봐. 이게 정답이라고 보는데, 간혹, 아직도 많은 유튜브상에, 네이버에, 블로그에, 뭐, 여러분들 주변에 선생님들이, 야, 너는 용궁줄이 세다. 용궁줄이 세서 어떡하라고. 용궁줄이 세면 물에 잘 빠져 뒤지나? 그 다음에, 칠성줄이 세다. 칠성줄이 센 집들은, 어느 집을 칠성줄이 세다고 그래요? 특히 칠성줄이 센 집들은, 이게 단명수가 있어, 단명수. 단명수. 그 다음에는 자손이 귀해요. 자손이 귀해. 자손이 귀해서 우리가 손이 적은 집, 아버지가 독자, 할아버지가 독자, 외아들, 무남, 동녀, 이렇게, 이런 집들은 칠성줄이 세다 그래. 왜? 자손이 일찍 죽고 단명하고 자손이 적으니까 그만큼 칠성에다 공을 많이 들여. 그럼 칠성줄이 센 집은 오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거꾸로. 근데 오히려 칠성줄이 세면은 더 일찍 뒤져, 그 집이. 그 다음에 장군줄이 세면은, 그럼 장군줄이 센 집은 뭘 갖고 장군줄이 세다 그래요? 저 하늘에서 무슨 장군이 오나? 장군줄이 센 집은 전부 다 군인으로, 군인이 돼가지고 1스타, 2스타, 3스타 돼야지. 장군줄이 세다고 하는 집이 오히려, 그런 집들은 오히려 사고 나서 죽고, 교통사고, 뭐, 목 매달아 죽고, 이런 집들이 보면 오히려 장군처럼 오는 조상이 세요. 신장줄이 센 것도 마찬가지야. 신장이 세면은 혈액투석해야지, 혈액투석. 신장줄이 세나, 장군줄이 세나, 또 어디 가면 군웅줄이 세야 돼, 군웅줄이. 특히, 이북구시나 경상도구 다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 군웅풀이 한다는 선생님들이 있어, 군웅풀이. 군웅풀이, 군웅풀이. 군웅풀이 하는 선생님들, 여러분들, 이북구슬 직접 하시는 분, 경상도구슬 직접 하시는 분들이, 한번 이 군웅풀이 하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 양반들이 점을 잘 봐서 자기가 손님을 봐. 뭐 구슬해가지고 조상을 잘 풀어. 그냥 이 굿당을 폭발시키는 건 제주밖에 없잖아요. 저도 젊어서 여기저기 저도 청배라는 걸 다닐 때가 있었어. 근데 공교롭게 가면은 군웅풀이 하는 선생님들 초빙해서 구슬하는 무당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오늘은 군웅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군웅풀이 선생님 모셨어요. 그래? 그래라. 뭐 군웅 잘 풀어봐라. 그렇게 하죠. 근데 그 군웅 푸는 선생이 그냥 미나리 갖다 조밥 던져 오색 찍고 막 그냥 피를, 선지 피를 물었다 뿜었다 아주 굿당마당을 폭발을 시키더라고. 막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그러고 나서 그걸 하고 나서 끝나면서 하는 말이 야, 이 집 세네 그래. 근데 속으로 씨발 뭐가 세다는 거야. 뭐가 세다는 거야. 뭘? 뭐가 그렇게 세? 근데 내가 그 낯짝에다 대고 도대체 뭐가 셉니까? 물어볼 수가 없더라고. 그 사람 자존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물어봐야 뭐해. 야, 씨네. 예? 아, 세죠. 막 그 군웅이 세죠. 어떻게 대답을 해? 뭐라고 대답을 해? 근데 그 선생들이 보면은 앉아서 점을 보는 꼬라지를 봤냐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북구 다시는 분, 이북 직접 경상도구 사시는 선생님들 그 중에서 군웅 풀이한다고 굿당 폭파시키고 선지 비비다 물었다 뿜었다 칼질하고 미나리 조밥 던지는 그 선생들 꼬라지를 보세요. 그 선생들이 앉아서 점을 보라. 그 사람들은 군웅 풀이만을 하러 다녀. 왜? 한 번만 하면 몇백만 원 주잖아. 그 선생님은 군웅이 세고 신이 세고 조상이 세고 용궁이 세고 장군이 센 게 아니라 비유가 좋은 거야, 비유가. 근데 요즘은 그 비유가 좋은 게 옛날에 나 때만 해도
그래도 직접 그 선지도 먹고 마시고 했어요. 지금은 중간에 입을 헹궈내면서 먹는 신용만 하더라고. 세긴 뭐가 세. 비유도 약해가지고. 그 다음에 도사줄이 세다. 어떤 경우는 도줄이 세대. 근데 도줄 세다 그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너는 도줄이 세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래. 아이 그놈은 센 도사고 왔는데 뭔 기도만 해. 지금 밥 먹고 살기도 죽었는데. 그 다음에 넌 선녀줄이 세대. 얼굴이 좀 곱상하고 야들야들하면 다 선녀줄이 세대. 이게 정신 빠진 소리야 이게 전부 다. 뭐가 그렇게 세. 거기다가 더 심한 선생들이 있어.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악마야 이것도 진짜로. 신이 세대. 신이. 신 중에서 제일 센 신은 누구겠어요? 신 중에서 제일 센 신은 누구야? 옥황상제겠지. 아니 옥황상제 모셔놓은 인간들 치고 점 잘 보는 인간 봤냐고. 옥황상제 모셔놨을 때 저 원숭이 보세요. 지 옥황상제 모시고 있다잖아. 구천왕 군대에서 뭐 천전도 모시고 있잖아. 옥황상제를 모신 건지 천전을 모시나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옥황상제는 어떤 놈이고 구천왕 군대에서 뭐 천전은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을 모셔놨다는 거야. 어떤 놈이 더 센데. 거기다가 장군 모시면 세다. 군웅 모시면 세다. 또 별상이 들어오면 별상이 오면 세다. 작두 별상 군웅 장군이 오면 세다. 아니 그럼 어떡하라고 세서. 이거 세게 들어온다고 점 잘 보냐고 부장이. 그 다음에 높은 조상이 와야 되겠어. 높은 조상이 왔어요. 아니 근데 높은 조상 오면 전부 다 시조 할아버지 보이시지. 전부 단군 할아버지. 단군 알아보시면 제일 세겠네. 거기다가 또 돛줄이 세고 신줄이 세고 뭔 줄이 그렇게 많은지. 이거 다 개소리야. 이거 다 개소리. 무당이 진짜 센 무당은 진짜 센 무당은 조상이 센 게 아니라 이 조상을 얼마만큼 잘 몸에다 실느냐 몸에다 잘 실느냐. 그러면은 높은 조상이 와야지 센 거니 아니면은 험하게 죽고 일찍 죽고 단명수로 죽고 약을 먹고 목을 메고 자살해서 죽은 조상이 많으면 많을수록 센 거예요. 특히 요 자살해 죽고 험하게 죽고 약을 먹고 목을 메 죽으면은 이북군 경상도군에서는 군웅풀이 하잖아. 군웅풀이 다 이거를 군웅풀이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손지피 던지고 미나리 던지고 조밥 던지고 해서 일찍 죽고 목을 메 죽고 자살해 죽고 얼어 죽고 미쳐 죽고 굶어 죽고 다 쫓아내잖아. 손지피 때려서 다 쫓아내잖아요. 원앙이라 그래서 쫓아내고 호주라 쫓아내고 특히 이북구 타는 사람들 더군다나 저 이북에서 내려오면서 그 험한 과정을 겪고 이북에서 전쟁통에 죽고 북한의 김일성 김정은한테 못 먹고 못 살아서 죽은 그런 조상들이 많으면 세다고 그러잖아. 그렇다고 그 조상이 많다고 점을 더 잘 보냐고. 근데 그런 조상이 많아서 점을 다 잘 보면 센 조상이 많아서 점을 더 잘 보면 왜 이북굿 경상도굿 하는 선생들은 그 조상을 다 쫓아낸대. 그 다음에는 무당이 있고 집안에 무당이 있고 법사나 박수나 중노릇 하든 그런 조상이 많으면 또 세대. 그러면은 어느 무당이나 무남동녀가 아닌 이상은 언니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엄마도 있고 사촌도 있고 오촌도 있고 육촌도 있고 그럼 이 조상들은 다 같은 조상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형제자매가 있을 거야. 여러분 아들, 딸들이 있을 거야. 그럼 조상은 다 같은 조상일 거 아니야. 그럼 센 조상이 있으면은 아들, 딸들이 다 무당이 돼야지. 형제자매가 다 무당이 돼야지. 여러분이 반드시 무당이 아니래도 머리 좋은 아버지 밑에서 머리 좋은 아들이 나와요. 축구 잘하는 차범근이 아들이 차두리가 축구선수가 됐어. 이미자 아들도 가수가 됐어. 근데 이미자 아들이 가수가 됐는데 그 이미자들은 이미자만큼 빛을 보지 못해요. 차범근이 아들 차두리도 아버지만큼은 유명하게 선수 생활을 아주 훌륭하지 않아. 그것처럼 무당 아들이 무당 딸이 무당이 돼도 엄마보다 더 나을 수도 있고 엄마보다 못할 수도 있어. 무당 아들 딸들도 형제자매가 다 무당이 되지 않아요. 형제자매가 다 무당이 돼도 그 중에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것은 이렇게 무당이 세다 맑다라는 것은 용궁줄이 세고 실성줄이 세고 도줄이 세고 신장줄이 세서도 아니고 저 하늘에 높은 옥황상제가 왔다고 더 센 것도 아니고 그 무당이 조상이
높은 조상이 오고 일찍 죽고 얼어 죽고 미쳐 죽고 굶어 죽고 무당 박수가 있다고 더 센 게 아니고 그 무당 자체가 태어날 때 얼마만큼 내 조상을 잘 느끼고 몸에 실느냐. 그 조상을 많이 느끼고 많이 실을 수 있을수록 신병 증상이 강하고 어려서부터 내가 몸이 더 아프고 지금까지 살면서도 평생 몸이 아프고 고생을 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세요. 그 무당 자체가 세게 태어나야지 조상이 아무리 세도 그 무당 자체가 조상을 받아들이고 내 조상을 몸에 싣고 남의 조상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지 않으면은 그 무당이 절대로 셀 수가 없어요. 그 무당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영이 맑을 수가 없어. 영이 맑다는 것은 정말로 물처럼 깨끗하고 맑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상을 몸에 잘 싣고 남의 조상을 잘 실어야지 점을 잘 보는 상태가 돼야지 영이 막다 세다 그래. 그럼 무당이 센 거고 조상이 아무리 세도 신이 아무리 세도 군웅이 세도 장군이 세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무당 자체가 내가 태어나기를 점을 잘 볼 수 있는 무당 이라는 것은 남의 조상이든 내 조상이든 내 몸에 원활하게 잘 실려서 그 조상을 잘 풀어내고 그 조상이 전해주는 말 그 조상이 내 몸에 실려서 그 사람의 점을 보는 상태 그것이 잘 되는 사람이 우리가 세다라고 하고 맑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하늘에 높은 신이 와가지고 절대로 셀 수가 없어요. 높은 신이 와서 셀 수 있으면 집집마다 전부 옥황상제 그림 한 장씩 갖다 놓으면 다 세지겠지. 근데 나는 그 옥황상제라는 그 시래비 아들놈을 내가 못 만나봤다니까. 나는 구천의원 내성 무천전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내가 지금까지 옥황상제를 저렇게 삿대질해가면서 했으면 내가 벼락을 맞았겠지. 옥황상제가 그렇게 세면은 신이 세다고 천신이 세게 들어왔다고 조상신이 높은 조상이 센 조상이 들어왔다고 점을 잘 보고 무당이 영검해지는 게 아니에요. 무당 자체가 내 자체가 얼마만큼 영검한 무당으로 태어났느냐 그래도 그 무당을 영검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역시나 내가 내 조상을 내 몸에 실을 수 있어야지 남의 조상을 실을 수 있고 내 조상을 내가 몸에다 실을 수 있는 사람이 점도 잘 보고 굿도 잘하고 그것이 세다 안 세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높은 조상 용궁줄이 세다고 용궁을 쫓아다니고 칠성줄이 세다고 칠성님을 찾아다니고 장군줄이 세다고 작두나 타고 신장줄이 세다고 오방기를 흔들어대고 도줄이 세다고 가서 산속에 또아리 틀고 앉아있어도 점을 절대로 잘 볼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조상을 내 몸에 직접 실어야지 내가 무당이 영검해질 수 있는 거예요.